속보입니다. 최근 일본 규슈 사쿠라지마, 스와노세지마 화산의 폭발, 그리고 오가사와라 제도의 니시노시마 화산까지 폭발을 하였고, 11월 1일에는 후지산 인근의 하코네 화산이 폭발하며 이 긴급 대피 지시까지 내려졌었던 가운데, 이번에는 후지산 인근의 미세먼지 발생이 급증하는 등 분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후지산에 삭각구름이 나타났다면서 SNS를 시작으로 지진 운 관련 이 공포가 커지고 있었으며, 저주파 지진까지 관측이 되면서 후지산이 정말 대폭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커진다는 상황 하에서 이번에는 후지산 인근의 미세먼지의 발생이 급증하는 등 분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후지산의 이상 징후들은 과거와는 달리 여러 가지 징후들이 연이어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다가 정말 폭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후지산에서 30km가량 떨어진 도쿄 인근 관광지 하코네에서는 하루 150회 이상의 미세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하코네 화산의 폭발과 이 도미노로 지진과 화산 폭발 현상으로 볼수 있으며, 위치적으로 후지산 바로 지척이기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폭발 중인 규슈의 사쿠라지마 화산은 서일본 화산대로서 태평양의 해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내려가는 장소에서 폭발이 발생하고 있으며, 후지산의 경우에는 일본 해구가 있는 이 방향인 동일본 화산대에 속하는 이 화산대에 속해 있습니다. 규슈 사쿠라지마 화산과 후지산은 거리가 약 8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이두 화산과의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코네 화산의 경우에는 후지산에서 겨우 30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이 지척에 있는 화산이기에, 이번 폭발에 대해서 우려가 상대적으로 규슈 지역의 화산들의 폭발들보다는 더큰 것입니다. 또한 후지산 미세먼지 급증과 후지산의 5대 호수들의 수위가 급격히 내려간 것도 역시 큰 우려들 중에 하나입니다. 후지산 폭발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면, 작년에는 후지산 정상에 눈이 쌓이지 않았던 것이 폭발 징후로 우려가 컸었습니다. 해발고도 3,776m인 일본의 상징이자 일본인들의 영산으로 꼽히는 후지산은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이눈 덮인 정상의 아름다움이 이 트레이드마크인데, 작년에는 영하 20도의 추위에도 후지산에 눈이 쌓이지 않아 우려가 컸습니다. 후지산은 지난달부터 11월 초까지 계속하여 폭발 중인 이 규슈의 사쿠라지마, 스와노세지마 화산들보다 일본의 수도권에 접해 있어서 폭발 시 대대적인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후지산 폭발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이 편서풍 지대인 동북아시아의 위치상 아주 미미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우려가 되는 것은 후지산은 100년에서 150년마다 분화를 했는데, 이 마지막 분화는 1707년으로 300년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언제 분화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300년 전에 분화하고 분화하지를 않았으므로 이번에 분화할 때는 비교적 큰 분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후지산 폭발 시에 이 주변 일본의 수도인 도쿄 시민들은 후지산 폭발 후에 긴급하게 피난을 갈 경우 대부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후지산 폭발이라는 이 자연재해가 정말로 발생을 한다면 우선 먼저 후지산 인근 마을로 화쇄류가 쇄도하여 2시간 안에 인근 마을은 안타깝게도 초토화될 것으로 보여지며 그 후 곧바로 일본의 가나가와현으로 화쇄류가 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직경 70cm 이상의 고온 화산석들도 주변에 낙하를 하게 되면서 대규모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도쿄 관동 대지진은 도쿄 인구는 300만이었으나 지금은 도쿄 인구가 1,400만 명 정도로 보자면 그 피해 규모는 과거 관동 대지진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도쿄는 관동 대지진 이후에 이 지진의 응력이 쌓여왔을 것이므로 후지산 폭발과 함께 도쿄 직하 지진이 도미노로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그 피해 규모는 1923년의 관동 대지진이나 1995년의 한신 아와지 대지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